랭가가 시야 지우는 거 보니까는 자, 리신을 끄는 게 베스트. 아, 점멸 쓰기 싫은데. 이것이 바로 움직임이다. 막 룰루도 있어서 나 잘 크면은 절대 안 죽을 때. 랭토 한 킬, 2킬 정도 딴다고 치면은 절대 안 질 것 같아. 점화도 안 들었죠. 대리 안 만나봤습니다. 지금이다. 뭘 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아, 레닝톤 좋아 좋아. 레닝톤 달달하지. 맞아, 평생 레닝톤이랑 라인전만 하고 싶다. 맨날 탑에 나오는 애들 레닝톤이었으면. 리븐, 레넥톤 이런 애들. 나쁘지 않은 딜교환. 샤코 생각해야 돼요. 대충 여기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샤코 위치 보일 때까지. 아, 미드 불안하다. 어씨, 날먹. 이게 1호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미니언 때문에 못했어. 그래도 후패 물약이라 샤코 아래고. 지금부터 이제 라인이 좀 밀릴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들어올 때 이렇게 1호 반응을 해야 된다고. 여자친구가 1을 맞아줬기 때문에 이제 라인전의 주도권이 좀 넘어오죠. 이런 거 포션 아끼지 말자. 쿠션을 다 써가지고 집 갔다 와야겠어. 아비 라인 프리징 하자. 아직 6렙 전이니까. 아, 6렙 찍었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해요. 라인전 끝났죠. 이거 다이브예요. 이 친구 6렙 때려면 한참 멀어가지고 다음 턴에 다이브 들어가면 됩니다. 라인 밀면서. 이미 끝났어 이 사람. 죽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잡았죠? 한 대 더. 이런 느낌으로. 그냥 미친놈이네. 이것도 이제 다음 턴에 다이브 각 한번 보면 돼.
뭐야? 갔다 오자. 애들 위치 안 보이니까. 특혜 올라오나 보다. 야, 특혜 올라와도 이겨. 이런 느낌으로. 어렵지 않죠? 바텀만 이제 안 죽어주면 완벽할 것 같은데. 보여주나 혹시? 특혜 굶길 것 같아. 어, 나 잘못 썼다. 이거 표현 줄 알았어. 어, 잘못 썼는데? 아씨. 2번이 표현력이라서 잘못 썼다. 블라 빠르네. 이거 억지 나가겠다. 야, 바론. 바론 가자. 바론, 바론, 바론. 바로 가자. 탈론 이거 받아 먹으라 하고. 알았어, 알았어, 봐줄게. 자, 이런 식으로. 야미. 뭐냐, 이거? 있을 것 같더라. 궁 바로 써요. 이런 거 잡을만 해요. 잘만하면 잡아. 그렇지. 야,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다 해준다. 진짜 압도적이야. 야, 무시하고 밀면 돼. 근데 저 가인이라서. 미안해. 이런 느낌으로. 그래, 솔직히 이거 바텀이 내가 말했잖아. 랭가 여기 있고요. 상대 정복자 랭가네요. 아, 먹고 싶긴 한데. 오케이, 나이스. 아, 신청은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되게 간단하던데? 그냥 해주더라, 신청하는 거. 좀 이제 텀이 있긴 한데. 원래 저는 밤에 방송 키면 사람들 되게 많이 봐주세요. 아침에는 많이 안 보지. 왜냐면 다 자고 있을 시간이니까. 그전에는 제가 왜 일찍 했냐면 마이크를 밤에는 내가 못 쓰니까 집에 방음이 안 됐거든.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사니까 이제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혹시 우리 바텀? 그래서 킹이. 아, 잘못 찍었다. 아쉬운데 이거? 뭐야 저거? 근데 그 신검하는 거, 그 청년경찰 보신 분들 있나요? 야, 그렇게 함. 야, 해주는 분들 진짜 불친절해요? 청년경찰에서 딱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막 불친절하게 바리깡으로 밀어주는데. 자, 라인 밀리니까 빠르게 밀어봅시다.
아니면 그냥 천천히 한 라인 더 묶고 슬로우 푸시하는 방법도 있어. 랭가가 나랑 이제 맞딜해도 미니언 빨로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드 나이스. 여기 아래쪽 조심하시고요. 상대 리신이 아래쪽이어서 나 계속 아파. 자, 이거 만약에 랭가 버틴다? 다이브 리신 와도 2레일 한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다이브 할게요 이번에. 얘가 나한테 평타 치러 오면 잡는 거야. 자, 이런 거. 와, 피우 지리긴 한다. 아, 치가 먼저 갈걸. 지리네, 이 사람. 랭가 상대로 치감을 가야 되는 이유가 딱 나오죠.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라인 압박하면서 계속 돈 차이 벌려 나갈 거니까. 이렇게 계속 압박하는 구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랭가 상대로는 부시를 절대 안 준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나비. 자, 랭가 템 보면은 되게 수비장으로 왔죠. 이러면 제가 일을 못 걸어도 죽는 상황이 안 나와요. 아, 고통 아깝다. 그냥 몇 줄 다 박을게. 이제 싸웠는데? 지금 보면은 CS 차이 20개. CS 먹을 때마다 계속 견제해준다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착취로 마무리 하면서. 펜치는 선제공격 들어야 돼요. 무조건 탱커 상대로는 선제공격 간다는 마인드. 랭가가 시야 지우는 거 보니까는. 자, 리신을 끄는 게 베스트. 아, 점멸 쓰기 싫은데. 이것이 바로 움직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어렵지 않죠? 이플이 되게 좋아, 이런 거에. 상대 좀 무리했어 나한테. 자, 대충 요렇게 하고 집 갔다가 스테라 사오는 걸로. 진짜 난 그 댓글이 너무 기억에 남아. 아니, 이 사람은 라인전에 맨날 후드백 패는데 게임 지는 거 보면 맨날 바텀 지고 있다고. 라인 최대한 태우면서 그냥 빨리 밀어가지고 그냥 상대가 탑에 턴을 쓰도록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리신 아래쪽 보였고요. 이러면 상대 정글 다 털고, 여기까지 털고 집 갔다 오는 걸로. 그냥 계속 내가 파밍 위주로 돌리면서 하면 돼. 상대 정글 깎아 먹으면서. 진이 아래쪽이네. 자, 이런 거 잡아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리신이 탑에 절대 못 오게.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용타임이니까 한번 같이 붙어서. 밑에 오리아나 올 거고. 자, 궁 잡았죠, 이러면 리신. 그럼 이제 용도 우리 거고. 미드 압박 먼저 하자. 미드 라인 밀고 용 가면 됩니다. 아, 지금 7킬 먹은 해틀 상대로 버틸만 하지. 이거 평타 맞아도 그렇게 안 아프다고. 미드 라인 먼저 밀어놓고 용 가는 식으로. 가자. 여기 랭가. 슬로우 걸고, 이끌고. 궁 바로 쓸게요, 이런 거는.
아, 지금 애들이 저 못 잡죠? 이러면 룰루도 잘만 하면 잡을지도? 까비? 아, 맞아줄라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스테라 월건이 되게 좋다고. 초반에 잘 컸을 때 가도 되게 좋아. 터널도 좋긴 한데, 애들이 일단 나를 못 잡거든. 그게 진짜 좋아요. 떨은 낫고요. 요런 느낌으로 게임 굴려가면 됩니다. GG. 어렵지 않죠?